지금부터는 식탁이 있는 삶에 김재훈 대표이사 모시고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큐레이션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사업 식탁이 있는 삶은 상당히 그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변화하고 그다음 업계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변화를 오늘 시청자들한테 소개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희 회사 입장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이커머스 사업 영역, 이제 전자상거래 영역이라고 하죠. 이 전자상거래 영역에 사업 영역을 한50%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마트 백화점에 저희 이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영역을 한50% 가지고 그럼 이제 있었습니다. 온라인 50%, 오프라인 50%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회사 이제 전반적인 환경이나 체계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매출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까지 지금 이제 급속도로 신장을 하고 있는 또 환경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매출도 확대될 뿐더러 기존에 저희가 편익 상품으로 생각했던 뭐 어디서든 가서 뭐 새우깡이든 이런 품목들이 보통 이제 편익 상품인데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에서 좀 판매가 미진했던 그런 품목들도 또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대단하네요. 10분의 1 정도로 사업을 철수하고 축소하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게 이제 확산될 거라고 보고 사업 구조에 좀 변환을 꾀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로 대변되는 이 미디어 커머스 영역까지 포함된 이 이커머스 영역의 사업 영역이 저희가 한80%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 영역은 한20% 정도로 사업 구조를 이제 그럼 변경한 동종 상태죠. 업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지금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식자재도 다루고 특별한 이제 식자재도 다루기 때문에 저희 지인분들 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일반 기존에 어느 정도 각 지역에서 성장한 농장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이제 인프라들 중에 저는 이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봤었던 게 이커머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커머스는 계속 확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IT 기반의 급속도인 빠른 환경, 그리고 요즘 이제 지식 정보 공유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SNS나 이런 뭐 미디어 커머스 그리고 다양한 풀필먼트 플랫폼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벌써 뭐 이커머스로 사업에 대한 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는 벌써 도래된 지꽤 오래됐지만 이 부분들이 더 과속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고 또 다른 혁신을 추구하는 단계로서 계속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동종 업계들 중에서도 이커머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좀 어려웠다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다시 살아난 계기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장의 새로운 팬덤층이 형성되고 시장 수요가 확대되다 팬덤이라는 보니까 건 열광하는 거죠, 열광하고 또 고객들의 이제 수요층들이 이제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고객들도 좀더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기존의 이커머스만 충성화돼서 구매하는 고객들보다는 다양한 고객층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런 체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기반단이 열악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또 위기로 작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또잘 갖춰준 데들은 더 확대 성장되는. 그럼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좀 강자였던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이번에 좀 그렇죠. 보시죠. 이커머스는 그런데 기존에 이제 뭐 오프라인이라고 대변된다면 마트, 백화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산재해 있는 프랜차이즈, 뭐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 지인 중에서도 이 중식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기존에 이제 거기서 이제 색다른 이런 레시피나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장을 계속 이제 확대하고자 점포수를 늘려나가고 직영점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출의 뭐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완전 한 뭐 20분의 1이 급감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이제 고용된 직원들, 또 거기에서 사놓은 식재료들, 또 임대 계약을 해놓은 임대 금액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도산이 불가피하겠네. 예, 정말 뭐 저는 지금 현재 제 주위에 그런 지인분들 중에 도산을 한 업체도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보고 있고. 또 뭐 우리나라 이제 대형 주류 마켓을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점포수를 축소시키거나 또 사업 모델을 변경하거나 이런 또 환경들도 있고, 또 기존의 뭐 수산물 업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 산지 기반의 영농회사 법인들이나 영농조합 법인들, 이런 것들도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계속 기반을 유지해왔던 주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일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류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비율이 지금 현 우리나라 농업 구조상에서는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전복 같은 경우도 외식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다 위축되다 보니까 팔로가 없어가지고 뭐 이제 도와주기 운동 뭐 이런 행사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근래 충청도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그 쌈채소에 근간이었던 업체가 한 곳 있었습니다. A사가. 네, A사가 있었는데, 이 쌈채소만 해서 100억을 했던 회사예요. 대단하네요. 농업회사법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채소, 쌈채류의 선구자 같은 분이시죠. 선구자구나. 시장도 많이 개척하셨고. 그분들도 얼마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부도가 났을 정도의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제 기사도 봤었고, 또 정보도 들었었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보면은 현재 그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이제 언젠가 수습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이 한번 크게 재편이 될 걸로 보시겠네요. 이 코로나 사태가 물론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다 이제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저는 상당한 사업의 재편, 그리고 고도화,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유통 물류의 시스템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단초가 되지 않겠나. 그럼 그렇게 그 보고 과정에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좀 불행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또 넘어지겠네요. 네, 넘어지는 기업들도 엄청 많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또 살아남는 자들도 소수가 있을 거고. 있고요. 거기서 또 기타 생각하지 못했던 소득을 창출하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회들을 잡는. 예. 예. 그래서 많은 사업의 재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업가로서 상당히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겠네요. 상당히 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저희도 회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들을 급선회하기 시작을 했고, 또 앞으로 이 시장에서 우리만의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그 직원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 예. 아마 이 시대가 뭐 점점 더 고도화가 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그 고도화라는 것은 약간 조금 설명을 더 하면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고도화가 기존에 우리가 이커머스라든지 소비자 시장에서 혁신을 얘기해왔던 거는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영역의 사업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 투자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들을 그렇죠. 동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그 단계가 그 전까지는 무작정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치킨 게임화를 해서 내가 이 시장을 이렇게 장악하고 고객들을 이렇게 락인하게 되면 이만한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의 시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코로나 사태도 있을 거고
또 전반적인 이커머스가 물론 대두된 거는 벌써 5년, 6년 전이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는 시점에서 이 코로나 여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미디어 커머스, SNS의 확대, 간편 편의 시스템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책적인 부분들, 뭐 고용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이커머스 차원에서 본다면 소비자 중심의 혁명과 그리고 산지 중심의 혁명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모델에 대한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